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리모컨이 있으면 원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리모컨 배터리가 어제부터 없다고 신호가 왔는데 제가 교체를 안 했더니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실 텐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이 된 상태라서.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들, 리모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인데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이 스마트키에는 이 보조키를 뺄 수가 있습니다. 보조키, 그죠? 이 보조키를 빼신 다음에 제가 일부러 카메라 앵글을 이쪽으로 잡았는데 핸들이 있고요. 이 핸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여기 까만색 홈 보이시죠? 여기에다 이 보조키를 밀어넣어서 버튼식으로 얘를 밀어놓고 뜯어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보이시죠? 그 안에 이걸 여셔야 되는데, 보셨어요? 문을 여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리모컨으로 잠근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로 돌려서 열면 경보기가 울려요. 경보기가 울리면 빨리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경보기가 울릴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문이 열리죠? 이렇게 잠기고 열리죠? 경보기가 울립니다. 이렇게 경보기가 울려요. 자, 얼른 해결할게요. 자, 지금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꺼야 되는데, 자, 시동을 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 스마트키로 시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우, 정신없어. 제가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경보기 꺼졌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할게요. 자, 시동 버튼을 눌러도 안 됩니다. 스마트키로 시동을 직접 누르세요 라고 하죠. 스마트키로 이렇게 안 될 때는 스마트키로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듯이 똑같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차를 주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조키 빼는 거 보여드렸죠. 앞에 버튼 요거 버튼 누른 다음에 키를 빼줍니다. 그 다음 이 키를 뺀 틈에다가 요 키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깊숙하게 집어넣지 말고 여기 깊게 안 들어가는 요 부분에다 이렇게 넣어서 지렛대 역할로 이걸 이렇게 비틀어주면 탁 하고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렛대 역할을 해서 가볍게 탁 틀어주셔도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케이스가. 그래서 케이스를 열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를 빼서 보시면 여기 배터리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 숫자를 외우신 다음에 요거 어디에 파느냐, 저는 이걸 어제 교체를 하려고 사놨거든요. 요거 같은 숫자, 이렇게 요 숫자 확인하시고 배터리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파는 곳 있죠? 다 있는 곳, 뭐든 다 파는 다 있는 곳, 거기 가시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가격도 1,000원인데 두 개 들어있어요. 자, 여기 사온 거를 그냥 배터리만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배터리를 갈아 끼신 다음에 이거 케이스 다시 닫으시면 돼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키를 하시면 이거 안에 보조키는 별로 뺄 일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배터리를 갈아 꼈으니까 그냥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손으로 당연히 시동이 걸리겠죠.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리모컨에 이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없어서 문이 안 열리고 시동이 안 걸린다면, 물론 보조키가 있으시다면 당장은 급하실 때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집에서 이거 키 하나만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아까 그 문에 비상용으로 이 보조키를 빼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배터리가 없다는 신호가 오면 시동도 리모컨으로 직접 시동 버튼을 눌러주거나 혹은 핸들 옆에, 스티어링 휠 옆에 리모컨을 갖다 대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방법으로 시동 거시면 배터리가 없어도 무조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다는 신호가 뜨면 미리미리 배터리 교체를 해서 지금 제가 겪은 것처럼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